잡고부터 여기. 왜 터졌... 불이 이거 안 들어오지? 여기 터졌네. 어디? 여기 터졌다. 엄니! 예! 요거요. 예. 터진데 세 군데예요. 어디서 터졌어요? 한번 보여줄게요. 일단 하나. 지금 뭐야? 요거 터지면서 예. 암 못 이겨갖고 여기도 좀 물 새거든요? 예. 여기 새요. 견적을. 해야지 어떻게 아 이게 보일러도 우리 안 틀고 있거든 지금. 이걸 지금 봐요. 응. 지금 내가 여기 한번 막아볼게요. 아 저렇게 하고 터진 거구나. 터졌어. 압이 너무 세요. 얘는 멀쩡하네. 이거 해야지 어떻게 요. 새는데 열었어. 불났으면은 물 샜으면 우리 여기서 부전돼갖고 불날 뿐 알았어. 큰일 났지. 큰일 났다. 큰일 날 뿐 알았어요. 다 했어요. 이제 빨리. 보니까? 일단은 다 잡았으니까 없니? 아 그걸 이제 잘라내고 다시 있어야 되니까요. 그지. 저거 고칠 때가 80만 원 아니면 이게 보일러 통할 때 80만 원 주고 놓은 거네 이게. 그거 고친 게 80만 원이 아니라. 고치는 얼마 줬는데? 나도 모르겠어요. 고치는 거. 그때도 좀 줬어요 두 개만. 이 길이가 안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돼? 저거를 보일러 놓는 사람이 잘못 놨다고 해서 저걸 싹 가는 거 아니에요. 누가? 그 새로 저기 저 보일러 고장나서 한번 고치는 게 물이 누가? 새가지고 방 뜨끈뜨끈하죠? 예, 방은 뜨셔요. 이거 저거 고쳐주고가 잘못 났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도 그거 고치고 나니까 방 뜨실 거라고 그러더니 뜨시더라고. 더 당연히 뜻하지 저렇게 하면. 이거 보일러 이거까지 여기서 물이 새갖고 이것도 갈았거든. 이 속이 통도. 그래 이게 좋은 거니까 좀 더 쓰라고 그래갖고 뭐 갈 그거 깔고 이거 깔고 막 그랬는데 좀 더 써도 된다고. 물 틀어도 이제 안 되지. 원소 안 나왔죠? 네 보일러 꺼놨어요. 보일러 켜봐요 언니. 켜요? 네. 어제는 그래 그 난리 나는 거지. 배관은 다시 씌워주는 걸로? 응.